좋았어. 와, 짱이다. 와, 쇼커 짱인데, 이거? 와, 쇼컷 완전 좋은데? 너무 짱이다. 역대급 쇼컷이다 이거. 좋다, 이제 보스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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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원이라면! 아, 사라질 것 같은 소울은 안 돼. 자, 사용 2,000원. 야, 됐어. 집 한번 간다. 갑니다. 자, 보스까지의 길이 확실히 조금 힘들죠. 이거 다크소울, 어? 이거 못 깬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나도 깨는데 말이야. 됐어. 자, 근력을 좀 올리고 방패를 바꿀 때까지는 조금 이제 근력을 올립시다. 낄 수 있게끔 근력에 좀 투자를 하고요. 다음 방패까지 들 수 있게끔. 하나 남았어요 지금 근력. 하나만 더 올리면 되고. 그 엔딩은 오늘 못 가고요. 다음 주에 이제 아마 5일차 이제 공략할 때 그때 아마 영상이 한 10개, 2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오늘까지는 제가 짤막짤막하게 하고요. 저녁 방송 2부 방송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리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평일에는 이제 많이 할 거고요. 잠깐만. 근데 잠깐만, 보스 길이 저기 위로 올라가서 어디야? 그거 알아야겠네. 아까 그 큰 문인가 설마? 아까 그 큰 문인가? 그 다음 공략 봐야겠다. 자, 정화의 작은 교회 쇼컷 열었고. 아, 미빙이 있는 곳을 지나야 된다고요? 아,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아, 일로 나가서 아, 어딘지 알았다. 오케이, 일단 갑니다. 어딘지 알았어요, 지금. 여긴가? 아까 그 등치 있는 자식한테 가야 되는데. 잠깐만, 야, 여기 맞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처음 가는 길을 지금 좀 애먹는데. 처음 가는 길이 아까 들어왔던 길로 아예 나가야 된대. 아,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자자자자자자,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어, 야, 나이스인데? 나이스, 나이스. 어, 여기가 아니었네. 하나 한 칸 더 가야 되는구나. 아, 와, 이거 되게 빠르다, 주먹이. 오, 지금 구르고. 아, 오케이, 타이밍 알았다, 이제. 오케이, 타이밍 알았다. 오케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구요. 어, 여기에요. 자, 여기까지 들어왔구요. 그 다음 공략 보겠습니다. 어, 여기 지나서. 그 다음에 쭉 열린 길로 가면은 아래쪽, 어허, 여기서. 잠깐만, 여기가 아니네.
여기 맞나? 어 여기 맞네. 이 자식 이거 얘까지 잡자. 오케이. 아 미미기는 여기구나. 자 여기에서 이제 미미기 있는 방까지 왔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는 지금 일단 공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래. 여기로 들어가래.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다리에서 제거하지 못한 꼬꼬마들이 떨어졌을 경우 여기서 대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죽여주면 되고 어 그 다음 아 그 다음 기사맨까지 그 다음에 잡아야 되는구나. 야 이거 쇼컷 맞아요 이거? 쇼컷이 아닌데 완전? 뭐 기사도 잡아야 되고 나올 때 무슨 뭐 거미 같은 게 나오나 본데 지금?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어서 깨려면 다음 주 돼야 된다고? 야 그냥 하면 더 오래 걸려. 해봐 니가. 그래 다크소울은 있잖아 적어도 1회차라는 것은 짧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어 다크소울은 짧게 방송하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 자 뭐야 제가 포션 먹은 거 아니지? 어이 꿀인데 이거? 자자자자 조금 넓은 데로 싸우죠. 오히려 넓은 데가 나아요. 낑기면은 애매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런 거 부술 수 있나? 선빵 안 때리는 거 보소. 오, 야 방패로 밀어? 우와. 야 미쳤네 이거. 와. 와 방패로 밀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지금이다. 개아퍼 개아퍼 개아퍼. 편하게 돌아서 잡는 방벽 방향이 하나 있다고.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걸. 그냥 얘 무시해야겠다. 안되겠다 치료까지 하는데 이거. 그니까 여러분들은 공략은 알지만 나는 처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요. 어 그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막 이렇게 와 왜 저걸 못할까 그러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뭐야.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처음이기 때문에 공략을 몰라. 뭐 뒤를 잡으라는데 뭐 뒤로 잡을 수 있는 나는 나 그렇게 말하면 나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내가 되게 어벙하게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좀. 근데 게임을 내가 이거를 다크소울 전문 BJ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신작으로 나온 거를 하는 방송인이다 보니까 어 한 대 맞았네. 패링처럼 공격하는 거 쟤한테 패링 치다가 죽어요. 내려가고
다크 소울이란 게임 나 처음 해봤어. 응? 아 나오네. 야 그냥 얘 무시해. 얘 그냥 무시해. 이거 어차피 이거 쇼컷인데 이거 뭐야. 두번 지나 두번째에도 저기 뭐야 나올거 아니야 얘. 아닌가? 아 여기서 좀 잡으면 낫겠는데? 한 번만 더 잡아봐.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거 개이득인데? 야 무슨 놈의 보스도 아닌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야 니들끼리 안 싸우냐? 아 아까 무슨 말인지 알았다. 뒤에서 때리면 패링 된다고. 아 그거는 당연히 알고 그거는 아는데 그건 진짜 정말 이론적인 얘기지. 그건 정말 이론적인 얘기고. 얘를 갖고 다니면은 다 잡을 수 있을 거. 어 나이스다. 이 잔챙이 자식이 귀찮아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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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았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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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아이고 아이고. 그냥 때리는 게 낫겠는데? 오케이. 어 패딩 됐다. 와 정면 패딩 그냥 기가 막히게 했네 그냥. 아 좋았다. 와 이걸 내가 이걸 내가 어. 야 얘네들 잡으면 이제 안 나오나? 아 얘네들 이제 계속 나오나? 아 기사는 나오고. 잠깐만 이제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게 잡았고 어 오케이 잡았고. 아 이게 원래는 이 여기 끼게 한 다음에 잡으면 되게 편했대요. 아 거미를 오케이 청석 먹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열린 길로 나가면 큰 홀이 나온대요.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겠죠? 일로 갑시다. 으흠 또 변태 자식들 있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이걸 맞네. 어? 아 얘가 보스였어? 이런? 야 근데 무슨 뭐야? 잠깐만 이거 설마? 두 마리? 얘가 보스 아닌 거 아니야? 와 이건 뭐야? 아 얘네들 아 얘네들 얘네들 보스 아니다. 얘네들 보스 아니야. 어 그냥 그냥 있는 거인들이네. 어 그러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아까 여기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로 가는 건가? 여기서 죽은 애가. 아이고 뭐야 이거. 에 또 있어? 와 저기 뭐 템 있나? 없지? 어 야 근데 있잖아 뭐야 두 번째 쇼컷이라고? 와 야 근데 거인 잡으면 뭐 줘요? 거인 잡으면 에스트 조각 이런 거 주나?
안 줘? 경험치 주나? 아 여기가 이제 쇼컷이야? 두 갈래 길이네요. 아 저 밑에는 뭐 한 마리 있네. 템도 있고. 떨어지면 조금 힘들겠는데. 아니면 떨어지면서 오케이 찍기 공격 좋았다. 떨어질 때 RB를 누르면 저렇게 잡을 수 있어. 독을 베어 문 반지? 어. 똥 준다고요? 미쳤어? 진짜? 돈도 아니고? 잠깐만 반지가 아 치명 공격 시 FB FP FP가 만한가? 동네성을 높인다. 이거 필요하죠. 어 이제 무게 곧 있으면 이제 쿰척 되겠다. 쿰척. 어? 왜요? 못 올라가? 여기에 오면은? 떨어지면 못 올라가요? 아 진짜 나는 아이템 때문에 온 거였는데. 이럴 수가. 다른 화두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런... 그럼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 야 이런... 잠깐만 쟤 깨우면 안 돼요. 얘는 지금 깨워선 안 돼. 이 앞 강적이 있다. 어, 잠깐만. 보석이다. 자, 잡읍시다. 오케이. 이게 아마 강화석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길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 잘 온 것 같은데? 템도 많고 강화석도 어 쇠기석 파편도 있고 좋은데요. 아하 저기로 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못 내려가나? 내려가서 저기로 다시 가는 거지. 자 그치 이건 뭐야? 쇠기석 파편. 여기가 아까 저기 같은데? 왔던 데 같은데? 어? 뭐야? 아 이거 다시 맨 처음으로 왔네. 하 이럴수가. 다시 맨 처음으로 왔어. 그럼 다시 가야겠다. 금방 갑시다. 이거 어쩔 수 없네. 자 갑시다. 어차피 보스 잡으면은 여기로 뭐 다시 왔다갔다 해야되는 길이니까요. 금방 갑시다. 올리고 여기서 내려가고. 아니다 여기 아니고요. 바로 정면으로 나가고요. 오케이 여기고요. 어 봉사 요원들 무시해주고요. 자 갑니다. 오케이 여기서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잘못 왔다. 여기는 나가는 길이고요. 어 여기 나가는 길이고요. 어 여기 나가는 길이고 자 여기 다시 지나가고 어 이거 타고 왔으니까 아 일로 나가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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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충분히 간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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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여기 미믹방에서 여기서 이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기사는 나올 거야. 기사 나온다 했으니까 자자자자자 와봐 와봐. 자,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 여기서 다시 나가야 된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다. 아, 바보다 바보. 여기서 여기다. 하, 헷갈린다 진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저기 오른쪽 이 길로 들어가야 돼. 맞아 맞아, 여기 나왔었어 나왔었어. 아, 깜빡했다. 맞아 맞아,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얘까진 잡죠. 얘까진 잡고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이 문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떨어졌으니까 이쪽 아니고 이제 왼쪽이죠. 문이 두 개가 있네. 아, 중간에 있는 올라가는 길 열고 정면에 있는 쇼컷. 아, 여기는 쇼컷이고 이게 올라가는 길이 있대. 여기는 어떤 길이지? 어허. 아, 지금 보니까 일로 올라가면 화토불이 있는 것 같네. 잠깐만, 저기도 근데 열긴 열어야 되잖아, 그쵸? 일단은 그냥 열어만 두죠. 오고 이제 여기로 가면 아, 여기 있네. 아, 이제 딱 됐네. 딱 됐어. 딱 됐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정비랑 한데 다시 돌아간다. 왼쪽에 큰 건가? 아, 잠깐만. 이번 스테이지 진짜 어렵다. 7시 반에 합니다. 와, 이번 스테이지 진짜 길이 장난이 아니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제 알았어. 자, 다시 타고 내려갑니다. 아,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야. 자, 다시 내려가고 길 미쳤어요. 진짜 야, 길 미쳤다 진짜. 길이 상상이 안, 완전 진짜 이거 너무 극혐이야. 여기서 다시 일로 오고 얘까진 잡죠. 나이스다. 어디서 칼질 하려고.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아까 그 거기로 가야 돼. 거인 두 명 있는 데로 가서 오케이 여기로 오고요. 여기 진짜 근데 길 장난 아니더라. 저기 위로 갔지? 여기 진짜 길 장난 아니야. 와, 나 아까 그 저기 거인까지 갔다 왔다니까 내가 진짜.
아니 형 진짜 이러지마. 아이씨. 아니 나 이런 비계덩어리야. 뭐야 저거, 벌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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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얘네들 잡는다고 대거 만주죠? 어 그냥 강쌩 까버렸거든. 됐다 됐다. 크, 금방이네 금방이야. 쇼컷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래요? 이 정도면 근데 충분한데? 어휴 어휴 어휴. 쏘 쏘 내 쏘 내 쏘 이씨. 아 뭐야 700원밖에 없어? 아 한번 아까 날린 거 컸다. 키 큰 애들 잡아야 된다고? 저런 애들? 덩치 자식들? 야 근데 얘네들 영구적으로 태어나는 애들 아니야? 아 조금 이제 늦게 태어나나? 아유 야 왜 이렇게 피를 많이 뺐냐. 안돼 안돼. 아이고 아이고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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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면 다녀야지. 이거 안되겠다. 아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고요. 이해했네요. 아 후라이드 치킨 시켰네. 양념 소스도 조금 찍어 먹으라 그런 얘기지? 어 신경 쓰면서. 어느 정도 조금 찍어 먹으라고. 어 얘네들 찍먹하라고 이 중에서. 어 이득이다. 어 이득인데? 좋아. 오? 개이득. 야 이번 판 잘 나온다.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또 뭐 만들어내네. 또 뭐 만들어내. 얘네들을 좀 잡아주라고 그랬지? 오케이 저 피하면 그만이고. 야 나 체력 포션 하나 썼어? 미쳤네 이거. 그냥 깼네 이거. 어 어느정도 그냥 맞으면서도 깨는게 낫겠는데. 근데 왜 가드 안하고 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솔직히 무빙 안되는 것도 현실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깨냐면 가만히 있다가 맞아요 결국. 그냥 이 선택이 나중에는 체력을 지키는 선택이 되는거야. 어차피 완벽하게 진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막공격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 이게.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 나는. 자자자 막타 막타. 어 게임 끝났어요. 끝났어요. 와 내가 딱 진짜 두 판만에 깨면 시간 맞는다 했는데 딱 두 판만에 깼네. 어 아 깔끔했다. 아 깔끔하게 깼네 여기는. 여기 진짜 깔끔하게 깼네. 어스키님 여기 한 번에 깨셨죠? 어스키님은 졸개일 줄은 해냈다 만세 무모함 있으라. 어 세 번 죽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는 화토불 없나? 돈 만성.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스키니 공략 때문에 두 번만에 깼어요 사실. 진짜
못하는 사람 많아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케이. 아니 근데 내 유튜브 분들은 내가 죽으면 안 봐 일단. 다크 소울이라 그래서 예외가 없더만. 3일차에서 딱 그 잠재 고객 보유 유튜브에서 딱 보면은 지속 시간 나오는데 죽으면 안 봐요. 죽으면 진짜 그냥 끊어요. 그거 뭐 좀 충격 먹었어. 다크 소울도 예외가 아니야. 나는 지금 한 번 공략할 때 한 두세 번밖에 안 죽는 모습밖에 안 보여줬는데 유튜브에서 지금 뭐지? 첫 번째 보스도 뭐 지금 보스전에서 최근에 지금 전 보스도 한 10분 만에 잡았거든요. 두 번인가 세 번 만에 이것도 두 번 만에 잡았고 이런 거를 유튜브 분들 좀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게 없어요. 자, 쌍용이 대형 방패 갑니다. 아,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73.6이 나가거든요. 꿈쩍하겠는데요. 꿈쩍하네, 꿈쩍해. 선택의 순간인가? 장갑 벗는 게 훨씬 나은가요?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이게 기존의 방패랑 봤을 때 아, 그러네. 훨씬 낫네. 진짜 좋네, 이거. 와, 괜찮은데? 성녀의 장갑. 이거 낄 수 있네. 자, 능력 좀 봐야겠다. 다른 걸로 바꾸면 되거든요? 지금 이거였는데 그나마 지금 이게 용병의 장갑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네. 장갑은 근데 거의 쌍용이 100% 물리컷을 안 해도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장갑 저건데? 잘 어울리는데? 나쁘지 않은데? 그냥 세트 같은데? 자. 대형 방패가 그렇게 좋구나. 자, 아무튼 오늘은 그 중간에 하여튼 그 관종 자식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조금 멘탈 나간 거 좀 죄송하고요. 이렇게 가끔 관종이 와요, 진짜. 그거 말고는 오늘 뭐 깔끔했습니다. 원래 여기 뭐 엄청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쇠기석 파편이 필요하네. 한 개도 없는 거 보니까 파밍 좀 많이 해야겠고요. 오케이. 자, 지금 소울 잠깐만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할까? 자, 이름 너무 슬퍼. 이름 없는 병사의 소울이래. 그런 거지. 그 군인이 그 뭐냐 그 뭐냐 인식표 같은 거 있잖아. 뭐였지? 나 지금 제대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잖아요, 목에다가. 와, 나 진짜 내가 그것도 기억을 못하다니. 이제 뭐 군대 간지가 뭐 지금 뭐 이제 7년 되니까 내가 맞아, 군번줄. 그게 기억이 안 나. 생명력 투자하고. 좀만 있으면 군입대한 지 10년 되겠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유튜브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밑에 있는 조마문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꼭꼭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5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크소울3 완벽하게 더 빠져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